대전 유성구가 도룡 어린이공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도룡 어린이공원은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무장애 길로 조성됐으며 산책로에 의자를 배치했습니다. 구는 이번 공원 조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쉼터와 여가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도룡 어린이공원 준공은 1979년 연구단지 시작할 때 지정된 이후 42년 동안 공원 조성이 안 돼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이번 조성으로 주민들의 쉼터와 함께 좋은 여가 공간으로 탄생하게 됐고 특히나 공원 입구부터 산 정상까지 무장애길로 조성이 돼서 교통약자들 위한 배려와 함께 주민들의 좋은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